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통령 후보 때부터 뭐 청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그죠? 장밋빛 미래를 제공했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짠 하고 마치 청년들을 위한 신세계가 열릴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청년들을 위한 인턴 제도를 하겠다. 그래서 정부 부처 인턴 제도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하면은 인턴이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정부 부처들이 이 최저임금 속에 밥값을 끼우는 거예요. 밥값을 따로 안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은 밥값이 한 달에 13만 원, 12만 원, 14만 원 이렇게 다 따로 나옵니다. 임금과 관계없이.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부처들이 이 밥값을 임금 속에 싹 넣어버린 거예요. 넣어버리니까 밥값까지 넣어서 최저임금으로 지금 맞춰놓은 거죠. 다시 말해서 밥값을 떼먹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 청년 인턴 제도를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그걸 통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겠다라고 해놓고는 실제 실시하면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명절이 되면은 명절 떡값이라는 게 나갑니다. 기본급의 한 50% 정도의 그런 보너스가 공무원들 나가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그 최저임금 속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산정을 해버리고 따로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별을 하는 것이죠. 막 청년들을 위해서 새 세상을 열어줄 것처럼 큰소리 치고 공약해놓고는 실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많은 부처들이 물론 일부 부처들은 잘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부처들이 대부분의 부처들이 이렇게 청년들을 차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 큰소리를 쳐놓고는 실제로 청년들에게 자제를 주고 차별을 주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찍고 나서 속지 말고 속기 전에 잘 찍자 하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찍고 나서 속게 되어서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찍기 전에 잘 살펴보고 잘 찍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하던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창원시장을 할 때 이것과 유사한 정책을 먼저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이 월급이 대기업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그 차액 때문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고 대기업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또 중소기업에 있다가도 옮겨가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어렵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어렵고 이런 또 미스매치도 생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이게 만들어낸 게 바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인데 이게 이제 청년이 일정 정도의 매달 저축을 하면은 정부가 그 정도의 돈을 내주고 기업인도 조금 보태고 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3년 정도 저축을 하면은 초기에 목돈을 마련해서 그걸로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기존에 들어있던 사람들의 예산이 이제 계속 3년간 지속돼야 되니까 그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할 수 없도록 예산을 삭감해버린 거죠. 사실상 이걸 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잘해주겠다 해놓고 청년들의 돌아가는 이 혜택의 제도를 사실상 예산 편성을 안 함으로써 없앤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달콤한 이야기로 속삭임으로 표를 받아가 놓고는 실제로는 약속을 지금 다 뒤집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달콤함에 속았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응징해야 되죠. 약속을 저버리고 달콤한 말로 속삭였다가 표만 받아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함께 각오를 다집시다.